실업 안전관리에 261페이지, 264페이지 이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먼저 추려서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위주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안전 색칠입니다. 안전 색칠. 안전 색칠. 색깔에다가 어떤 값을 매겨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색을 보통 쓰면은 뭐예요? 적색. 금지한다. 금지. 뭐 하지 마라. 금지. 할 때 적색을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색. 황색은 뭔가 주의하라 할 때. 주의. 황색과 적색을 섞으면은 이제 황적색이 되겠죠? 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주황색인데 그러면은 주의하고 금지 좀 중간쯤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 위험을 나타낼 때. 그런데 이제 황적색보다는 현장에서는 아예 적색 아니면 황색 이걸 합니다. 중간쯤 애매하게 주황색 이런 것은 황적색이 이렇게 잘 안 하고요. 보통 이제 적색, 황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녹색도 많이 봐요. 녹색. 안전 제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전 표시할 때 뭐 비상구 같은데 뭐 녹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녹색 색깔이 의미하는 게 안전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색. 청색은 조금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청색 보통 조심. 그 다음에 이제 백색. 백색 표시로 하면 흰색으로 하면 이제 뭐죠? 통로 같은 걸 표시할 때. 근데 이것도 이제 의미가 점점 이렇게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것도 각 국가기관의 행정부처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밑에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녹색, 그리고 황색, 적색 요 세 가지는 거의 공통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로를 나타내는 것을 꼭 백색으로 고집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눈에 잘 띄는 기존의 금지나 주의 안전과 겹치지 않는 파스텔 톤을 사용한다든지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백색이다 그러면 무조건 꼭 통로일 때는 백색을 써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재 안전관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화재입니다. 화재 부분. 그리고 불끄는 방법, 소화 방법. 화재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사실 A급 일반 화재라고 부르고요. 특징은 재가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고 나면 재가 남는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주로 소화 방법, 불 끄는 방법이 물을 뿌려서 해요. 물을 뿌려서. 그럼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거 뭐라고 하냐면 냉각 소화. 이게 이제 6단을 설명드린 것 중에 연료, 연소, 펑펑 집진 이거 할 때 그 연소 이론에서 연소에서 세 가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죠. 3요소. 3요소가 뭐 있어요? 가염물, 산소 공급원, 그다음에 점화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점화원 불씨를 꺼버리는 방법은 뭐라고 할까요? 냉각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불씨를 꺼버려. 불씨를 차게 만들죠.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불이 안 나요. 불이 안 납니다. 뭐 이번에 뭐
휘발유 저장 탱크, 그 불난거 아시죠? 그것은 3요소가 되어있죠. 유증기, 휘발유 증기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쫙 가라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그 잔디가 그 풀이 생풀일텐데 그게 탈까? 그 어떻게 옮겨볼지? 풀이 탄다는 의미가 아니고 풀밭에가 공기보다 무거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가 차있는 거예요. 휘발유 가스, 휘발유 증기가. 이게 거기에 불이 붙는 거죠. 폭발 범위 내에 섞어져 있으니까 지면에서 잔디하고 상관없이 불이 붙는 거죠.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산소 또는 공기. 이걸 없애면은 불이 꺼져요. 사람도 뭐예요? 산소가 없으면 숨 끊어지죠. 숨이 막히죠. 이걸 질식 소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물을 타는 걸 없애버려.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제거 소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날 때 소화기 슉 뿌리면은 타고 있는 물건이 사라져버렸다. 제거되버렸다. 가령 사람 옷에 막 불이 붙었어. 소화기 뿌렸는데 사람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거 없잖아요. 건물이 타고 있는데 건물에다 쫙 뿌렸어. 소방서가 갑자기 건물이 사라져버렸어.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뭔가 약재를 뿌려서 불을 끄는 그런 소화 방법에는 제거 소화는 방법에는 있지만 소화약제 또는 소화기 종류에는 제거 소화를 시큼하는 것은 없어요. 뭘 뿌린다 그래서 타는 물건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거 소화는 보통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소화를 긁어내든지 뭐 차단하든지 주로. 가스불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합니다. 보통 뭐예요? 가연성 가스가 관을 타고 공급되는 것을 중간에 섰대요. 중간 밸브를 잠그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선 조치예요. 아무리 물 뿌리는 것보다도. 자, 그 다음에 B급이 있는데요. B급은 유류화재. 재가 남지 않는다. 옛날에는 가스화재를 일반화재에다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가스화재와 유류화재가 좀 다른 게, 가스는 기체 상태잖아요. 가스 자체는 그냥 폭발해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주변으로부터 화재가 번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재의 성격이 있어서 가스불이 나면은 일반화재로 보통 취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가스 자체가 타는 거, 가스 탱크가 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경우는 재가 남지가 않죠. 유류화재죠. 이것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질식소화를 사용해요. 냉각소화에서 사용되는 것은 물을 이용한 것이 주된 소화제고요. 소화약제고. 그 다음에 질식소화할 때는 덮어야 되거든요. 덮어서 공기를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덮는 것이 거품. 거품이 이제 포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말. 가루. 가루로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루를 갖다가 둘이 타는 데다 뿌리면은 열에 의해서 가루가 분해가 돼요. 성분이 가루가 싹. 그래서 가루가 쉽게 말하면 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보다 무거운 타지 않는 가스, 탄산가스 CO2가 쫙 깔려요. 그래서 불을 덮게 돼요. 눈에 안 보여요. 그 순식간에 불을 덮어요. 담요 덮듯이. 그러면 그 공기를 차단해 버려요. 공기보다 1.8배 약 2배 가까이 무거운 가스가 쫙 깔리는 거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가루로 덮어서 뭐 모래 삽질하듯이 흙 삽질하듯이 이렇게 가루로 덮어가지고 끄는 게 아니고 불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가루를 화염 위로 골고루 그렇게 하면은 불에 타면서 가스가 쫙 가라앉아서 불 표면을 덮어요. 알겠죠? 이제 포말이나 분말 얘가 아주 대표적인 질식 소화약제이고요. C급이 있어요. C급은 전기화재. 전기화재인데, 요것은 이제 주로 질식 소화 방법이 있어요. 요것은. 전기화재다 그러면은, 전기 뭐, 저항으로 인해서, 또는 합선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일어나는 부위가 특이하게, 안 보이는 거. 천정 속이라든지, 이렇게 매립되는 거. 이런 데서부터 발화가 시작이 돼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뿌리고 있다. 합선이 안 되죠. 전기
이제 물에 불순물을 섞이면 전기가 통하니까요. 물 뿌리면 안 되고, 그렇다 해서 다른 것을 막 이렇게 뿌리면은 들어가느냐, 그 틈새로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지식 소화 중에서 주로 뭘 쓰냐면은 가스로 된 걸 써요. CO2. 탄산가스인데요. 탄산가스는 불에 안 타는 가스죠. 산화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천장에도 잘 스며들 수가 있고요. D급은 금속 화재라고 해요. 금속 화재. 금속 화재는 일반화학에서 좀 배웠을 거예요. 화재 그러면은 지금 화재하고 불 끄는 거 있는데, 화재라고 하는 경우는 급격한 산화죠. 그래야 그래요. 급격한 산화. 그리고 뭐가 나와? 빛과 열이 나오는, 즉 연소 반응이죠. 연소는 연소인데, 이게 이제 연소죠. 급격한 산화 그리고 빛과 열이 나온다. 이게 연소인데, 연소는 연소인데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을 핀 게 아니야. 이번에 불난 것처럼, 저유소 불난 것처럼, 주장탱크 불난 것처럼. 그러면은 불로 인해서 뭐가 생긴 거야? 재난,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난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화재죠. 그러나 화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재난이 생기든 안 생기든 손해를 보든 안 보든 그냥 불난 거죠. 그래서 그냥 연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산화예요. 산화는 결국에는 뭐냐, 전자를 어쩐다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그러니까 전자를 자꾸 뺏겼으니까 뚜껑이 뒤집어지고 열리고 눈이 확 불이 그냥 켜지는 거죠. 예. 불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를 뺏긴다 그러면은 화학적으로 볼 때 전자를 뺏기기 쉬운 것들은 다 연소가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가연물의 조건이 뭐예요? 전자를 뺏기기 쉬운 것들이에요, 다 보면. 전자를 뺏기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연물하고 연료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가연물 중에서 연료가 특별히 되려면, 선택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경제성. 경제성. 뭐 그리고 이제 도덕성까지도 뭐 추가를 한다면 조건은 아니지만은, 사람도 태우면 탈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람도 가연물에 든다고 그랬죠? 다이아몬드도 가연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연료로 취급 안 된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점심 먹으려고 컵라면 이렇게 물, 뜨거운 물 한 컵 데피는데 옆에 사람 짝꿍 불에 태워가지고 나오는 연료 한다? 아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어때요? 학교 소속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러면 법무부 학교로 가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생계 부처가 다르죠. 법무부 소속의 학교를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다 있는데 매겨주고 거기도 재패 뭐 지켜주고 옷까지 주고 다 줘요. 공짜로 국비로 운영이 돼요. 그렇죠? 매겨주고 제약도 다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뉘앙스가 다니까 그냥 잘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 화재라고 할 때는요, 굳이 연료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야. 연료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야. 연료가 아니더라도 화재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집이 불나면은 집을 평상시 연료로 쓰고 있습니까? 집 한 구탱이씩 헐어가지고 탈 수 있는 것들 다 가재도구니 뭐니 꺼집어내가지고 밥할 때마다 불 때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지만 집에도 화재는 생기죠. 화재는 모든 가해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금속도 전자를 잘 뺏기는 거라고 그랬죠. 전자를 뺏기면 금속이 어떤 성질, 어떻게 되냐, 상태가 즉 산소하고 합해서 산화가 되면 금속이 녹슬어요. 금속이 녹슨 걸 보고 그것은 뭐냐면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산화가 된 거예요. 대신에 속도가 서서히 된 거예요. 서서히 되니까 쇠 같은 경우는 뻘겋게 녹슬었을 뿐이야. 그런데 쇠도 쇠 가루로 해가지고 분말로 해서 한꺼번에 확 이렇게 이 산화를 시키면 연소가 돼요. 폭발해요. 밤하늘에 그걸 터치면은 예뻐요. 색깔이 막 나와. 금속 종류마다 아름답게 다 고유한 색깔들이 나와. 얼마 전에 서울에서 불꽃축제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앞으로 태풍 뭐 콩가는 태풍 지나가가지고 콩가는지 뭐 눈가는지 밤가는지 그 이상한 콩가는 태풍 한번 지나고 나서 취소되려다가 슉 지나고 나니까 밤에 이렇게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내리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금속발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금속에가 불이 붙는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덩어리째로 불이 붙는 것들도 있고 전자를 잘 내놓는 것들은 그것이 칼륨, 나트륨, 뭐 리튬 이런 것들이에요. 칼슘 이런 것들인데 그 덩어리째로도 공기 중에서 불이 붙어요. 심지어는 점화온 엽서도 공기 중에 산소한테 막 전자를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화열로 자기가 불이 붙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가루로 되어 있으면은 불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폭발해버려요, 폭발. 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뿌리면 금속이 물 속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 뿌리면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자, 포말. 포말도 엄밀히 말하면 거품인데, 이 거품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물에다 하이파이 푼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에다가 거품이 일어날 수 있는 거품 약제를 풀어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주성분이 뭐예요? 포말도 사실 물이죠. 분말을 사실 뿌려도 분말이 이렇게 분말 약제 성분들이 열에 의해서 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탄산가스 CO2로 나오지만 꼭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H2O 수증기가 나와요. 물기가 나오니까 또 안 돼. 자, 그럼 물기가 있으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물기가 아예 없는 고실고실한 걸 쓰는데 그냥 덮어요. 그래서 모래를 써요. 건조산 아니면 돌가루를 써요. 질석 같은 거. 단단한 까만 단단한 돌을 녹용, 용융을 시켜가지고 고속으로 분출을 시켜요. 발포가 돼요, 이렇게. 네, 그럼 스폰지처럼 돼요. 그럼 그걸 빠요. 그럼 아주 가느다란 미세한 돌까지 녹가루. 가벼운. 알겠죠? 또는 이제 삽질해서 덮어야 돼. 근데 금속 가루를 주 재료로 해서 폭죽을 만들어내는 폭죽 공장에 구매놨다면 공장 통째로 삽질을 해서 모래로 다 공장을 덮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풀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 조그맣게 여기서 실험하는데 이만큼에다가 멀리 삽질해서 풀 수가 있겠지만 공장 정도의 규모가 이렇게 화재가 났다. 금속 공장이. 그러면 어때요? 대피가 우선이에요. 진화 방법이 없어요. 대피. 안전한 거리를 둬서 뭐예요? 대피가 첫 번째. 계속 폭발해서 파편이 튀어오니까 대피. 어떤 약제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래 삽질하는 소방차 있어요? 없죠? 예, 이것을 물론 끄는 예, 말도 안 되는 예, 이야기가 슈퍼맨 드라마에 나옵니다. 호수를 통째로 어때요? 얼려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 호수 얼음을 들어가지고 어때요? 공장 확 덮어버리고 뭐 이제 영화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화재 구분할 때 A, B, C, D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나누고요. 특별히 F급이라고 해서 식용유 화재를 별도로 주방에서 주로 일어나기 쉬운 식용유 화재를 F급으로 분리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건 이제 물 뿌리면 안 돼요. 기름이니까. 기름 종류는 물 뿌리면은 쥐약입니다. 그냥 맹물 뿌리면은 기름이 물 위에 떠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기름도 같이 따라서 흘러가고 불이 흘러가요. 불이. 물 위에 불이 흘러가요. 그래서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식 소화 방법으로 하고요. 주로 이제 분말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주방에서 포말 뿌린 것보다는 분말을 주로 사용을 해줬다. 현재로는 F급이 교재에 안 나와있지만 추가가 됐어요. 현재 기준에서 F급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서양 따라서 유럽 선진국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나서 화상이 있을 때는 아연화 연고를 바른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아연화 연고를 바른다. 이제 물론 선 조치는 가장 먼저 조치는 찬물에 흐르는 찬물에 있어서 화기를 빼는 게 가장 중요하죠. 화기를 빼는 게. 그리고 상처를 꽁꽁 싸매거나 이렇게 덮어서 또는 물집을 터뜨리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은 절대 안 되겠죠.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1도, 2도, 3도 화상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온몸에 3도 화상 이후에는 피부가 괴사하거나 타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3도화상. 네? 2도는 뭐예요? 빨갛게 수포가 생겨서 물집이 생겼다. 1도화상은 이제 빨갛게만 되어 있다. 그 시점에서. 똑같이 1도 화상이라고 해서 온 몸이 전신에 이렇게 다, 1도 화상을 입을까? 그러면 위험해요. 수포가 안 생겼더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판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병원에 가야겠죠? 견딜만 하면 어때요? 여드름짝만큼 쨍!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러면 안 가도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압가스. 현장에서 가스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쵸?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비상용으로, 정화용으로 이렇게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유를 사용하는데 중유가 예열이 되기 전까지, 예열이 전까지 먼저 버너를 점화를 해서 보일러를 살짝 데펴놓는다. 그러면 증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증기로 중유 예열기를 가동하는 그런 방식, 전기식이 아니고 증기로 가야 하는 방식일 때는 증기가 보일러에서 안 나오면 중유 예열기가 가동이 안 되겠죠. 오일프리터도 가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 증기가 나오도록 하려면 보일러를 어느 정도 좀 처음에 초기에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경유로 점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요? LPG라든지 이런 가스 용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가스 용기를 점화용으로 이제 보통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도색이라는 것은 페인트를 뭔 색깔에 쓰겠다는 거죠. 이거 가스에서 배웠죠? 보험용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의료용이 있었다. 두 가지 있었죠. 근데 지금 보일러는 의료용으로 사람 보일러 들어가지고 보일러 연도를 불뚝 갖다 이렇게 연결하고 입에다 코에다 댄다든지 이렇게 의료용으로 쓰는 보일러는 없죠. 전부 다 그냥 보험용이죠. 의료용은 외 필요 없이 보험용만 외우시면 됩니다. 산높은 한정산에 올라 황하새 한주 삼화 수주자를 기울이니 회감산소가 갈색으로 보이고 이들마저 뒤따지며 풍악을 울리더라. 노래를 부르더라. 풍악을 울리더라. 똑같아요. 이제 술 고주망태를 취한 조선 중기의 무명 시인이 쓴 시라고 있죠. 황화색, 황색 용기는 가스통은 아세틸렌이 담겨있죠. 수줍잔. 수줍잔 주황색은 수소가스가 담겨있죠. 백색은 암모니아 가스가 담겨있어요. 염소는 갈색입니다. 즉 갈색 가스통은 염소 가스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기타, 여기에 명시가 안 된 나머지 기타는 주색이라고 해서 주색이 회색이에요. 회색. 제가 요 설명을 대가에서 쥐가 흰쥐도 있고 집쥐도 있고 검은쥐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쥐 그러면 이제 짙은 회색, 회색 보통 이렇게 치잖아요. 회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회색으로 합니다. 자, 네 번째. 부식 및 손상.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부식의 종류라든지
손상 종류는 뭐가 있을까? 망가지는 게. 먼저 부식 같은 경우 보면은 내면 부식이 있고 외면 부식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내면 부식은 뭐냐? 물과 접촉한 거예요. 즉 말해서 본체, 네? 주로 내부를 말해요. 외부 부식은 물과 접촉하지 않는 것, 본체와 관계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물과 접촉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네? 본체 외부를 말해요. 그래서 외면 부식의 가장 대표적인 건 물과 접촉하지 않는데 부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부식 종류가 뭐냐? 고온부식, 저온부식이 있어요. 연도 쪽에서 부식을 일으키는 거죠? 예?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본체가 아니고 본체에 떨어진 연도에서 부식을 일으키는 거죠? 네. 이제 고온부식은 주로 어디에서? 과열기, 제열기, 화재, 그렇죠. 전부식은 절판기하고 하고 공기열기. 근데 현실적으로 제일로 사실 심하게 일어나는 데는 뭐예요? 절판기. 그리고 본부식이 일어난다면 뭐예요? 제열기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발전소용 보일러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과열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면 부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물과 접촉한 본체 안쪽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점식, 점 모양으로 깨알같이 일어나는 부식을 점식이라고 해요. 점식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은 급수처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물 속에 가스 성분이 녹아 있을 때 산소나 가스 성분이 녹아 있을 때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것처럼 부식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게 좀 커지면 뭐라고 하냐면 반점 모양 커지면은 반식이라고 해요. 반식. 반식은 반점 모양으로 좀 커져 있는 거 범위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깎이면 뭐가 돼요? 전면 부식.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로 일어나는 크기나 범위로 봤을 때 점식, 반식, 전면 부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면 부식은 주 원인이 뭐냐 이렇게 전체가 깎이는 것은 보일러 물이 관수가 보일러 수가 산성일 때 산성물일 때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부식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일러 물을 약한 알칼리성으로 유지를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규모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특정한 부위에 일어나는 부식이 있어요. 내면 부식의 경우 내면 부식 중 특정한 부위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반복된 열 응력이라든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한다든지 예? 그런 것 등등에서 내부 부식 특정 부위에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루빙이에요. 그루빙. 그루빙은 노통 고열에서 노통 상부에서 일어나죠. 가젯트 스테이와 연결된 그 가젯트 스테이 하단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10개 보일러 통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보일러 통을 완전히 옆에서 이렇게 치다 보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노통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노통 자체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앞에 판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음 부위가 어때요? 끊어지려고 그러니까 삼각 모양으로 이렇게 버팀새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노통은 흔다고 그래서 노통이 안으로 늘어나죠. 근데 꽉 잡아주긴 하죠. 이 앞에 있는 마구리판, 즉 경판이 경판하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여기가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 사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요 부분이 부식이 일어나죠. 요 부분이 홈이 파이면서 홈이 파이면서 부식이 일어난다. 특정한 부위가 그림을 홈 부식이라고도 하고. 부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반복된
뭐죠? 열팽창 수축에 의한 힘, 열을 응력, 반복된 열팽창 수축. 노통이 자꾸 이렇게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식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이 간격을 넓게 띄워준다고 그랬죠? 넓게 띄워준다. 그것을 호흡할 수 있는 공간, 호흡 공간 또는 breathing space라고 한다. 보일러 종류의 특징 2단원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상 중에 대표적으로 보일러가 손상이 일어난다. 거기서 이제 마모가 되는 게 있어요. 닳아지는 거. 알겠죠? 오래되면 어때요? 닳아지는 게 있겠죠? 이제 이것을 영어로 코로션이라고 해요. 코로션. 코로션. 코로션이라고 하고요. 손상 종류 중에는 두 번째는 레미네이션. 그다음에 블리스터 이런 거 있어요. 레미네이션과 블리스터가 있는데 레미네이션, 블리스터는 여기다가 사이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레미네이션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라미네이션 해도 돼요. 네오 남부르듯이 라미네이션 중국식으로 말하면 라미네이션 발음이 어렵잖아요. 라미네이션 예? 이게 뭐냐면은 철판이 공기층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해요. 이렇게 강판 내부에 뭐가 들어가냐, 공기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일러는 철판으로 만들죠. 강철판이죠. 그리고 강철제 보일러잖아요. 근데 강철판을 여기 옆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딱 잘라보니까 속에 이렇게 공기층이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두 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결함이 있다면 이걸 엑스레이로 찍으면 나오느냐, 강판이 이상이 있는 건가, 엑스레이 찍으면 잘 안 나와요. 이건 초음파 검사를 해야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근데 우리나라는 시험을 할 때, 이런 거 테스트를 할 때 의무사항이 뭐가 되어 있냐면은 방사선 투과를 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방사선 투과 검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업용 엑스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주로 찍는 것이 뭐냐, 철판을 찍는 게 아니라 용접을 한 부위를 찍어요. 잘 용접이 됐는가, 용접된 부위가 연결이 잘 되는가, 이상이 있는 건가를 찍어요. 그러니까 원래 철판 재료는 잘 어때요? 아니 결함이 있는 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변강판이기 때문에 쇳물이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찬물 막 쏟아내면서 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눌려가지고 판을 쫙 뽑아내잖아요, 철판을. 그럴 때 미세한 공기층이 스며들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리더라도 쫙 롤러사에 눌리더라도 이렇게 두 장으로 분리 있어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엑스레이는 이렇게 뭐 균열이 가 있거나 네?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데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초음파를 찍으면 나와. 초음파. 알았죠?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잘 안 나오고 초음파를 보면 살아서 미세하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일러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보일러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면 열받죠. 물이 끓죠. 그럼 공기도 같이 속에 어때요? 팽창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철판이 어떻게 되냐면은 철판이 나중에 하면은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공기층이 여러 개 있으면은 결국에 여기가 찢어져. 여기가 뭐만 이야기했죠? 여기가 찢어져 버려요. 이렇게 여기가 톡 터지면 여기가 이제 막 터지는 거야. 알았죠? 네. 가운데 공기가 불어슨터졌슨 뭐 어쨌다고? 불어슨터졌슨 그래서 불이 있을 거예요. 레미네이션 결함이 있는 것이 열받아서 불어서 터지는 거 뭐라고 한다고? 블리스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일러가 망가지는 것 중에 좀, 예, 좀 특이한 형태죠? 예.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1번 취급자가 기술이 미숙해서 그랬다. 2번 제작자가 만들 때 잘못 만듭니다. 제작상의 결함이다. 몇 번이 정답? 2번이에요. 그러니까 보일러 이제 요 다음에 사고를 설명하는데 이 다음이 사고가 나오거든요. 보일러 사고가 나는 것이 3대 사고가 있고 작게는 5대 6대가 있어요. 보일러는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사고는 터지는 거예요. 보일러가 결국 뭐야? 터지는 사고예요. 터지는 사고인데 나머지들은 다 취급자가 잘못 다뤄서 터지는 거예요. 취급자가 점검을 못 했다든지, 응? 뭔가 센터가 고장났는데 점검을 못 했다든지, 뭐 제때 교체를 안 해줬다든지, 뭔가 순서를 잘못했다든지, 응? 근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것은 유일하게 취급자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제작상의 결함. 이건 제품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작상의 원인이냐, 보일러가 터졌는데, 아니면 취급자가 잘못해서 취급상의 원인이냐. 네, 이것이 이제 부분에서 시험 문제 가서 나와요. 보일러 사고 원인 중에서 크게 봤을 때 이해되셨죠? 예.